안녕하세요, 굿맨입니다. 자, 오늘 또 언박싱인데요. 오늘은 이제 중고 큐브 언박싱입니다. 역시나 구입처는 큐메 장터고요. 저는 큐메 장터를 매일매일 들어가거든요. 매일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큐브가 있나, 혹시 올라온 거 없나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특큐가 올라올 때가 있으면 과감하게 지르는 편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구매하려고 문의를 드렸더니, 알고 봤더니 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이걸 파시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반가운 마음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죠. 자, 큐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장도 깔끔하게 해주셨고 상자도 되게 좋게 넣어주셨네요. 넣고요. 제가 사실 어떤 거는 뭐 알고 구매했고 어떤 거는 아예 모르고 또 구매를 해서, 저도 이 큐브들의 이름도 지금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제가 나중에 적어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봅시다. 이렇게. 자, 6개였네요. 제가 5개 구매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뭘 구매했는지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나중에 또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보여드릴, 언박싱 해드릴 큐브들입니다. 자, 제가 정확히 아는 것부터 보면, 이건 피라몰픽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피라미드 모양으로 약간 피라미크스처럼 생기긴 했는데, 얘는 알고 봤더니 이 큐브랑 완전 똑같은 큐브입니다. 그럼 피라몰픽스 큐가 있고, 사실 있는 큐브는 잘안 사는 편이긴 한데, 자, 이건 약간 수집용도로 샀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치이 큐브잖아요. 그러니까 치이 큐브가 참 예뻐요. 그리고 성능도 기본적으로 좋고, 그래서 역시나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라몰픽스 큐브는 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 정도 원래 갖고는 있지만, 그거를 갖다가 이게 너무 잘 나와서 마침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게 수집 용도로 산 큐브입니다. 이건 이 큐브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1층이라고 했을 때 코너 두 개, 코너 두 개,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2층에서 여기가 코너 두 개, 코너 두 개. 그래서 이 큐브랑 완전히 똑같은 큐브고요. 뭐 해법 영상은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뭐더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킬로 윙크스입니다. 요게 이제 메가밍크스고요. 메가밍크스가 334 응용이라면 요거 2 버전이죠. 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사실, 해법적으로만 따지면 제가 구매할 이유가 전혀 없는 큐브긴 하거든요. 막 전혀 구매할 필요가 없는 큐브긴 한데, 요즘에 제가 마스터 킬로 윙크스랑 기가 윙크스랑 하면서 너무 재밌게 해서, 제가 그게 이제 333, 444, 555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 버전도, 아니, 물론 당연히 해법적으로 특별할 건 하나도 없지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큐브 때문에 여기서 구매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번에 그 중고로 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버전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해법 영상은 사실 다를 게 없지만, 그래도 조만간 한번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전의 메가밍크스인 킬로밍크스입니다. 세 번째는 미러고요. 제가 이제 미러 큐브를 너무 좋아하는데, 미러 이 큐브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거고, 어우, 굉장히 예쁘고, 뭐야, 스티커도 질이 되게 좋네요. 그래서 관리도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냥 지금 막 섞긴 했지만, 지금 왠지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맞춰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지금 요걸 기준으로 얘 하나 맞으면 나머지 짝은 왠지 얘가 얘 맞겠죠? 얘 아니네요. 아, 요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요렇게. 그래서 2층 맞추고 나면, 아이고, 끝나버렸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미러 큐브를 워낙 좋아하고, 사실 이건 제 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샀는데요. 아마 요거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어요. 의외로 333보다 2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초보자들은. 왜냐면 333은 기준에, 가운데 엣지가 기준인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거는 반응이 궁금해서 사봤고, 나중에 맞춰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2 미러 큐브네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봤을 때, 이 큐브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가 해서 사실 이름도 정확치 않은데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딱 보니까, 그냥 333 큐브네요. 네. 그냥 333 응용 큐브였습니다. 완전 333이랑 똑같죠? 페이트 스터닝이고, 그 다음에 뭐 다를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코너가 밖으로, 일반 333에 비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코너 조각이 밖으로 이게 그냥 커져게 크게 보일 뿐, 더군다나 코너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333 큐브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트위스트 되고 해서,
특별할 건 없고요. 333뭐 큐브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좀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수집용으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제 아들 한번 시켜봐야 되겠네요. 아마 되게 특이하다고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딸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제 딸은 이제 모양 보고 우와 이거 뭐야 그공 같다고 약간 좋아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름 모를 333 응용 큐브입니다. 자, 그리고요, 얘는 큐브 같아. 얘도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은 나중에 적어드리도록 하고. 야, 이거 뭐야. 되게 조그마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재질이, 들리시나요? 약간 까끌까끌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스티커가 붙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죠. 네, 뭐라고, 여기 보이네. 약간 이렇게 약간 까끌까끌한 재질에. 스티커는 스티커 같은데, 스티커가 되게 특이한 스티커네요. 그리고 처음에, 이거는 뭐야? 뭐 했는데, 이건 딱 보니까 그냥, 이것도 역시나 333 그냥 응용 큐브네요.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해서 면 회전이고, 333 응용이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겠습니다. 센터가 방향성이 있다 정도 차이점이 있고요. 엣지가, 뒤집어, 얘는 좌우가 있기 때문에 엣지도 방향성이 있고요. 뭐 특별할 거 하나도 없는 피셔보다도 쉽겠죠. 이거는 뭐 코너도 다 방향성이 제대로 갖고 있고요. 그냥 모양만 좀 특이하다 할 뿐이지. 333 응용 큐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랑 요전 큐브랑 같은 경우는 예쁜 거니까 333 응용이니까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로 나눔 같은 거 해야 되겠네요. 참 예쁘네요. 어쨌든 간에 이름 모를 333 응용 큐브입니다. 자, 마지막에 이게 직사각형이 생겼는데 사실 이것도 좀 궁금했거든요. 생긴 게 뭘까? 그러니까 저도 큐브를 막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 지금 이게 어떤 큐브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는데 이렇게 또 잘리죠.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왠지 느낌상 333 응용 큐브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층이 3개씩 있고 정확히 있는데 다만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센터고 여기가 엣지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코너가, 야, 이게 엣지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네요. 참고로 얘는 안 잘려요. 예,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갈리는 부분이 있고 이게 지금 금은 가 있는데 그냥 겉에 금만 가 있어요. 겉에 금 가서 이게 하나의 그냥 통째로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너 엣지고요. 그럼 정확히 삼성 응용 큐브가 맞겠네요. 근데 신기한 게 어떤 건 엣지가 한 칸짜리고 어떤 엣지가 두 칸짜리고. 그리고 어떤 엣지는 약간 뭐랄까 윈드밀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트위스트 해볼까요? 요거는 착시가 꽤 심하겠네요. 이건 아직 안 맞춰봐요. 정확하게 이렇게 두개 맡기고 똑같죠? 또 트위스트 이렇게 하면 되겠고 뭐 1층을 이거는 이거 보통 색깔도 보통 이제 이거 당연히 그러면 1층 아 그냥 이렇게 놓고 해도 될까요? 재미가 없을, 이렇게 놓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이렇게 놓고 하면은 더 쉬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가 더 확연하게 보이죠?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윈드밀처럼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어렵게 맞추려면 이런 식으로 세워서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 처음에는 저는 이게 약간 코너 터닝 큐브 같은 느낌이 아닐까. 왜냐면 요 엣지가 요런 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고, 막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코너 터닝 큐브 같은 게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333 응용 큐브였네요. 알고 봤더니 오늘 제가 333 응용 큐브 3개를 샀거든요. 이거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매했던 333 응용 큐브들은 지금 너무 이게 지금 뭐야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같은 데도 잘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역시나도 이름 잘 모를 333 응용 큐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6개 큐브 중고로 제가 구매를 해봤는데요. 어떤 거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 예 요거 맨 처음 요걸 먼저 보고 샀고 그다음에 얘도 아들 때문에 샀고 요거는 이제 보자마자 치이 거라서 아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거 있었는데 그거보다 그거는 좀 등치도 크고 좀 약간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체로 샀고 요세 개는 샀고 요세개 같은 경우는 그냥 궁금해 샀거든요. 뭐 모양만 보고서는 이게 무슨 큐브일까 궁금해 샀는데 셋다 삼성전자 응용 큐브라서 뭐 어렵지도 않고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큐브라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되게 구매를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관리를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요. 전부 다 굉장히 뭐랄까 되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상태가 좋은 상태라서 아주 깔끔하게 기분 좋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큐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